안녕하세요, 시옷뜸입니다. 죄송해요. 계란형이 집들이 한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데리고 잠시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와우. 조용히 해. 오늘 주제는 런지 300개 챌린지고요. 다섯 가지 런지를 20개씩 하고 1분 쉰 다음에 3세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런지, 두 번째는 백 런지, 세 번째는 크로스오버 런지, 그 다음에 사이드 런지, 포워드 런지로 쭉쭉쭉 가볼게요. 런지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런지의 정석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런지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ah, I'm going! Come on! 자, 왼발 앞에 두고, 왼발 앞에 두고, yeah. 오른발 뒤에다 두고, yeah. 셋업. 셋업. 허리 잡아요. 허리 잡아요. 자, 10개 갈게요.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늘리세요. 자, 갑니다. 시작. 앞발을, 왼발 앞이라고. 아, sorry. 자, 갑니다. 왼발에 체중 싣고, 뒷발은 거의 힘을 빼세요. 이렇게 빼봐요. 됐어요? 이렇게 떼봐요. 됐어요? 그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나, 후. 둘. 저 이거 왜 하고 있어요? 나 링피트랑 집필을 하러 왔는데 내가 진짜. 네. 이집 유튜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다섯. 후. 가슴 내밀고. 나 수영이. 여섯. 수영이. 여덟.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아홉.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후. 열하고 반대쪽 갈게요. 중이야. 반대쪽. 시작. 앞쪽 체중의 중심을 잡고, 둘. 뒤쪽은 거의 까치발이에요. 셋. 아, 그럼 뭐라고. 이거 몇 개 한다고요? 넷. 300개. 다섯. 체중이 너무 앞으로 실리지도 않아요. 여섯. 진짜. 일곱. 후.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에서 바로 다리가 돌아와요. 오케이. 자, 뒤로 한 발씩 보내는 백 런지 갈게요. 앞쪽으로. 예. 자, 시작. 뒤로 보냈다가 하나. 반대쪽. 우와. 바닥에 무릎 다을락말락. 닿지 않아요? 됐으세요. 예. 달랑말랑 넷, 달랑말랑 다섯, 달랑말랑 여섯, 달랑말랑 일곱, 달랑말랑 여덟. 계속 복부의 힘을 유지하시고요. 엉덩이가 좌우로 빠지면 안 돼요. 달랑말랑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무릎이 닿을랑 말랑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릎이 바닥에 너무 내려가지 않으면 네. 고관절을 활성화를 할 수도 없고요. 네. 오히려 대퇴만 많이 쓴다든지 와. 정확하게 런지에서 좀 벗어난 형태로 근육이 사용될 수 있고요. 아, 예. 런지는 우리 보행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을 많이 단련시키기 때문에 오.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몇 개 했지? 24개 했어요. 자, 바로 갈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크로스오버 런지 갑니다. 크로스오버. 자, 다리가 골반 너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쪽 다리만 신경 쓰면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자, 왼쪽 다리, 81자. 81자. 스쿼트로 앉으면서, 네. 오른쪽 다리를 크로스에서 보내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Uh-huh. 앞쪽의 체중으로만 엉덩이를 쓰고, yeah. 다시 돌아요. 반대쪽. 둘. 크로스를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요. 너무 뒤로 멀리 보내지도 않아요. 약간만 보내는 거고, 앞쪽 다리가 엉덩이가 바닥에 스쿼트 형태로 앉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어디가 딱 힘이 딱 들어와야 될까요? 엉덩이. 아, 엉덩이. 그리고 오, 이 엉덩이가 뒤에서부터 늘려지는 건데 너무 옆으로 빠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엉덩이가 바닥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로테이터 근육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벽을 잡거나 이렇게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벽이나 사람을 잡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발등 말고. 내 슬관절을 박살내려고. 까치발 하라고. 까치발 하라고. 앞쪽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게 아! 뒤꿈치 위에 무릎이 깨끗이 떼세요. 자, 이제 포워드 런지 바로 갈게요. 아까 두 번째 운동 형태를 앞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시작하고 골반 잡고 왼발이 먼저 전진할게요. 하나, 다시 돌아 바닥에 소리 안 나요. 둘, 체중 자체를 골반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배에다 힘을 주고 앞쪽에
뒤꿈치로 브레이크 밟듯이 한번 밀어내세요. 아, 발바닥 끼치. 전체로 밀어내고. 끼치. 끼치. 다시. 너무 끼치. 빨라지지 않게. 엉덩이 근육 늘려주고 끼치. 한 번에 수축해서 가져오세요. 끼치. 앞쪽 다리는 90도가 안정적이고요. 허리가 꺾이거나 가슴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골반 조이고 가슴. 네. 후. 후. 네 개 더 할게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수건은 왜 이렇게 젖어있나요? 아, 계란형 팬들이 좀 중량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한 상태예요, 수건에. 자, 그만. 1분 쉴게요. 1분, 오, 1분 카운트 해주세요. 예! Yeah, 60, 59, 58. 아직 할만하죠? 57. 56, 55. 남자리가 54, 53, 52. 오늘 남산이한테 뽀뽀를 많이 당해서 수염이 약간 이렇게 된 상태예요. 폭행 당했어요. 그 소가 이제 그 염을 할 듯이 저 수염을 할 때 아니고 아무 때. 저 시작 봐. 자, 한번. 벌써 1분이라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라잖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데? 자, 거의 다 됐어요. 네. 거의. 지금 100개 한 거죠, 벌써? 네.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저 형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100개 했어요. 이렇게 떠들고 우리가 벌써 100개가 지났습니다. 이제 200개만 하면. 셋업 준비. 발! 앞쪽으로 가요. 발! 자, 오른발부터 뒤로 보내는 거 할게요. 시작! 컴온! 아, 이제는 이제 스탑. 거기서 일어나요. 다시 앉고 둘. 앞쪽 엉덩이에 체중 더 실어볼래요? 뒤꿈치로 바닥을 앞으로 약간 밀어내면서 골반을 위로 끌어올려요. 앉고 여기서 체중 분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면서 뒤쪽에 엉덩이에도 힘주는 걸 느낌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 저는 대퇴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뒷다리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앞쪽 엉덩이에 힘을 한번 쓰는 데 집중해보세요. 자, 밀어주는 발에 네. 뒤꿈치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실 거예요. 자, 뒤꿈치에 포스테리어 셋. 컴온. 네. 오히려 일어나는 순간에 뒷발을 살짝 떼는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 이거 오늘 못 끼잖아요. 실제로 너무 찍고 왔어요, 저 지금. 아, 그래도 흐들흐들거리는데. 피들 수 있는데. 자, 빼고도 갈게요. 바로? 시작. 보내고, 돌아와요. 이거 무릎 달라 말아. 그리고 네. 한 1cm가 적당한데, 너무 잔인해 하시는 분들은, 3cm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앞쪽에 엉덩이에서 골반 안정화를 담당하는 중둔근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근육은 보행해서 계단 올라갈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이니까. 죄송해요. 발 냄새가. 죄송해요. 제 발에서 뭐가 좀 올라오죠. 이게 아마 말듯이 운동 컨텐츠를 찍고 왔어요, 제가. 죄송해요. 아, 나 웃겼어. 아, 깜짝 놀랐어. 남산이 냄새인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남산이 씻었어요. 그, 나도 안 씻었는데, 남산이 씻었어. 자, 크로스 갈게요. 정면 보고. 시작! 하나. Everybody. 둘. 예. Yeah. 앞쪽에 있는 골반이 약간 뒤로 쑥 빠지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스탑 앤 고. 천천히. 스탑 앤 고. 일어나고. 스탑 늘리고. 앤 고. 스탑 앤 고. 여섯. 스탑 앤 고. 오늘 개수 엉망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yeah. 여러분. 스탑 앤 고. 스탑 앤 고. 이렇게 더 갈게요. 스탑 앤 고. 스탑. 너무 뒤에 골반이 막 빠져나갈까지 뒤로 갈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양 골반이 정면을 향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저처럼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하는 것도 무게중심 분산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영혼이 분산됐습니다. 여기랑 링피트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사이드런지 갈게요. 준비. 아까 사이드런지 안 했어. 오메가. 그치? 했나? 자, 갈게요. 시작. 이거 다 가시네요, 이거. 다시. 둘.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다시 셋.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런지는 80, 280개가 되는 건가? 네. 300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채워줄게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으뜸으뜸으로. 아, 이거는 내가 사과할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빼요. 이쪽 엉덩이가 앉으면서 런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관절이 접힌과 함께 이 둥근이 늘어나는 느낌에. 많이 안 앉아도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좋았어. 늘리고, 후. 8개 더. 이 안쪽 허벅지를
바닥으로 계속 물러내면서 활성화시키고요. 얘는 골반이 삐져나가지 않는 거에 초점을 잡고 자세를 취해주세요. 아, 몇 개 한 거야. 후. 자, 바로 포드런지 갈게요. 뒤돌아서 오른발부터 전진할게요. 몸을 떨어요. 하나, 내가 언제? 그럼. 아, 중둔근 갑자기 엄청 좋아. 다시. 와, 사이드 런지 대박이에요, 여러분. 야, 여러분. 네? 사이드 런지도 대박인데, 이 유튜브가 대박. 여기, 야, 왜 블루베리 케이크, 그거 같이 먹다가, 이게, 리피트 한다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거 시키려고 아까 먹였거든요. 운동 전에는, 충분히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는 건강하게 다시 단백질이랑 영양소를 섭취해주세요. 단백질 제일 중요해요. 아, 중근근이 너무 아파요. 파이팅! 할 수 있잖아! 충격! 할 수 있다 우리는! 와, 오늘 엉망진창 300개가 될지 몰랐는데. 예! 남아주고 계신 우리 아버지! 잘 보고 계십니까? 끝났다! 1분 휴식! 1분 휴식! 와, 이제 힘드네. 여러분, 오늘 메인은 사이드 런지랑 포워드 런지에서 앞쪽에 세 가지 런지로 인해서 이 중둔근이랑 엉덩이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한 세트 더 할 건데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베이지 런지랑 백 런지랑 크로스업 런지랑 사이드 런지랑 포워드 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점프 런지로, 점핑 런지로 앞뒤로 다리 지그재그 점프하는 형태로 20개 하고 끝낼게요. 되게 깔끔하게 바로 끝하고 마칩니다. 아, 이렇게. 아, 중중근. 여기 설마. 이제 갈 시간이 됐어. 가보자, 가보자. 아, 진짜 힘들다. 이렇게 치죠, 근데 이거 하면 또 하면 되는 거 같아. 어? 이거 하면 그, 뭐, 또 찍는 거 아니죠, 뭐? 찍어야죠. 뭘? 콘텐츠를. 준비. 오른발, 준비. 시작. 깊숙이 앉아요. 하나. 자, 여러분, 화이팅! 마지막 세트예요. 체중을, 상체를 살짝 숙인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할게요. 자, 무게중심을 발꿈치, 아니, 앞쪽에다가 실을 거예요. 네. 앞발에다가. 엄청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밀면서 앉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저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코어에 힘을 잘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왔는데. 반대쪽 가볼게요. 자, 10개 더 갑니다. 체중 앞에 걸어놓고. 아, 이게 좋다. 가슴은 계속 연 상태 유지하시되 상체가 너무 구부정하면 오히려 골반이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몸통 전체의 밸런스를 같이 가지고 늘리고 업. 5개 더. 2개 더. 나갑니다. 백 런지 갈게요. 백워드 방향으로 오른발부터 뒤로 보냅니다. 시작! 하나. 바닥에 소리 나면 안 돼요. 둘. 똑같아요. 방금 런지의 포지션 각도에서. 아, 진짜. 네. 여러분, 이러면 도가니가 나가겠죠? 제 고관절이 힘들었어. 고관절을 꽉 모아줘요. 센터 힘으로. 내 슬관절이 힘이 이렇게 나갈게요. 스쿼트를 둘자 런지에서 체중 중심 못 잡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을 앞으로 보내면서 하면은 체중을 앞뒤로 분산시키면서 엉덩이 쪽에 자극점을 조금이라도 찾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오! 자, 이제 크로스 갈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가봐요. 시작. 하나, 둘, 네. 콩소리 내면 안 돼요. 자, 발등을 대지 마시고요. 발볼로 바닥을 눌러서 크로스 하세요. 하나. 아, 콩소리. 잡아! 잡아! 아, 땀나. 여러분, 운동은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10개 더. 저 진짜 이 영상을 따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라고 말이야. 자, 네 개 더 할게요. 아, 그 다음 어떻게 사이드 런지. 아, 편집에서 공사하나? 무슨 소리지? 자, 바로 사이드 런지 갑니다.
자, 발바닥 안쪽에 힘을 꽉 주고요. 양손 확장한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앉을게요. 시작. 하나. 집에서 공사하나? 둘. 여기 몇 층이죠, 여기가? 20층입니다. 근데 공사하는 소리가 왜 그래? 와, 끝이 나, 이게. 맞죠? 다섯. 점프 런지 있어요. 엉덩이를 뒤로 정말 많이 보내줘야 돼요. 아, 엉덩이 힘 많이 본다. 아우, 좋다. 어우, 좋다. 아, 더워. 런지 좋다. 하나. 우와. 런지가 진짜 전신 근육 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동작을 3세트만 루틴 돌리는 것도 엄청난 데일리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남자분도 이 루틴 무시하지 마시고 덤벨 한 5kg짜리만 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말 안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포워드 런지 갑니다. 왼발부터 오세요. 아, 했잖아요, 이거. 아, 시작. 둘, 뒤꿈치로 브레이크 받는 느낌으로 바로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게 뒤로 가요. 뒤에서 앞으로 와요. 일어나면서 밸런스 근육도 좋아지고요. 중심 잡는 게 약하신 분들은 이 이동성 운동을 하면서 계속 중심 근육이 활성화되고 코어도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저 자세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유튜버계의 해충입니다. 유튜브계의 해충이에요. 진짜. 엉덩이. 발에 힘이 없어. 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지, 그럼. 네 개만 더 해볼게요, 네 개만. 여기서 다 하고 안 돼. 둘. 셋. 오케이, 컴온! 넷에서 다 점프 갑니다. 준비. 예! 런지, 시. 점프, 시작. 여기 점프해도 돼요? 하나. 소리 안 나게. 셋. 네, 소리 안 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뭐해, 아홉, 열, 열 개 더. 넷, 쿵! 으아! 으아! 오늘 영상 끝. 아, 힘들어.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빡빡이 아저씨야. 런던 기록 가만 있네. 아, 더워. 병원 좀 불러주세요. 도가니. 내 도가니.